2004년 7월,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 저 소리, 저 하이 소리가 시작이었어. 가은아, 나야. 집에 있어? 멀리까지 가서 사온 거야. 조금이라도 먹어봐. 알았으니까 한 입만. 자. 아이 진짜 어쩌려고 이래.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게 매일 날 찾아오는 것 같다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 야, 일어나. 아, 빨리. 친구가 날 끌고 간 곳은 이미 나의 상황을 예견했던 무당이 있던 곳이었다. 선생님, 제 친구 좀 봐주세요. 애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어? 집?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미리 경고를 했네. 처음부터 내 말 들었어. 4개월 전 이곳에 오면서부터 모든 사건은 시작됐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어볼 거 없어? 너 남자친구 돈 많이 벌 수 있냐고 물어봐봐. 결혼해도 되냐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물어보죠. 그런 걸 물어봐. 말 들어. 이 언니가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아, 나만 속물인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저 곧 이사 가는데 이사 가면 지금보다 잘 풀릴까요? 줘봐. 네? 주소. 아, 네. 안 돼. 네? 뭐가 안 돼요?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저 다음 주면 이사 가는데. 저 계약금도 200만 원이나 걸어놔서. 안 된다니까! 거긴 네가 살 수 있는 터가 아니야! 밤에 가면 영혼의 창문 가는 자가 몰아주고 그 그림자가 집안까지 들고. 그때 못 막아. 와, 이분 진짜 무서워. 아이. 검은 그림자가 찾아온다고? 여기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이야. 짜잔.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이라니.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계약금도 걸어놓은 터라 이사는 쉽게 물을 수가 없었다. 200만 원 때문에? 아, 그래도. 하지만 그땐 몰랐다. 나는 그 집에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아, 근데 어떻게 보증금 다 넣어놨는데. 아, 벌써 200만 원 아까서라도 들어가셔. 어쩔 수가 없어. 결국 계약했던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 지하에는 노래방, 1층에는 음식점이 있는 평범한 건물이었다. 그런데 이삿날 당일
어? 뭐 냄새나나? 자기야. 어. 혹시 무슨 이상한 냄새 안 나? 냄새? 난 안 나는데? 코가 막혀서 그런가? 그래? 어, 왜? 잠깐만, 잠깐만, 자기야. 아, 뭐지? 쓰레기 냄새인가? 아, 얘가 하수구 썩는 게 나나 보다. 그래. 주인공한테만 냄새가 나는 거죠?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비릿하고 묘한 냄새.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사를 한 바로 그날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아가씨! 문 좀 열어봐! 누구세요? 내가 아가씨 걱정이 돼서 왔어. 간단하게 향만 피우고 얼른 갈게.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응? 아니 도와주러 왔네, 도와주러. 아니 얼마나 안 좋은 집이길래. 도대체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처음 본 무단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걸까? 아 불안하다. 어, 어떡해. 아, 한 번 봤는데 무단이 찾아올 정도면. 이거 문제 있다는 거야. 가세요. 내 얘기 잘 들어. 이 집에서 어떤 소리를 듣든 그 무엇을 보든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돼. 알겠어? 네. 그날 밤 무당이 남긴 말 때문에 나는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다. 밤만 되면 이 집에 가보라고 속삭이시는데 내가 이래서 살 수가 있나? 뭐라도 해야지. 이거 혼자 살면 이거 진짜 밤새도록 이거 생각나거든요. 못 자. 새벽 2시쯤 이제 막 잠이 들려는 그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울리는 듯한 소리. 아, 뭐야. 노래방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나? 총각 오랜만에 왔네. 조심히 가. 예. 다음에 봬요. 어, 잠깐만, 근데 1층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짜증난다. 어? 처음 보는 얼굴이네. 아, 이사 왔나 봐. 네. 어디로 이사 왔어? 여기 앞에 오피스텔이요. 아, 노래방 건물이요. 저 총각처럼 이 아가씨도 저 건물에 이사 왔나 봐. 또 뭔 말을 하려고. 가만 있어봐. 혹시 아가씨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본 거 없어? 이상한 거요?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다. 아, 또 시작이야. 아유, 아가씨. 아니에요. 신경 쓸 거 없어. 왜? 거기 지하에 노래방 하나 있잖아. 네. 거기서 뭐가 막 보이고 그런다 그러던데. 노래방에서요? 응. 밤에는 그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린대. 아, 나 진짠 줄 알았지. 아이고, 퍽이나. 제발 이상한 소문 좀 내지 말어. 아가씨, 5,000원이에요. 네. 네. 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보일 것도 보여. 거기 노래방 사장이 두 명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는데 그냥 소문인지 진짜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안 그래? 아니 그 소리가 그럼 진짜 노래방에서 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노래방 소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소리. 쿵쿵댈 수도 있죠. 그림자는 뭔지도 궁금하고요. 밤마다 쿵쿵대던 그 소리는
노래방에서 들려온 걸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 무당이 남긴 말이